Nice game to eat. Get done! 목표 확인. 자, 킬링 캠프 김정균 코치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분 이거 네. 누가 보냈다? 주겸쟁이? 아니요. 시청자분께서 주겸쟁이. 주겸쟁이가?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치킨 보내주셔서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현 코치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긴 한데 김정현 코치가 다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네. 아까 저희 또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전 콜라만 먹겠습니다. 네. 잘 못 먹어서요. 네. 뭔 소리야? 왜 잘 못 먹어? 네? 아 너무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또 네? 먹어 왜? 네. 또 콜라 먹고 중간에 고정 밥 먹는 아니요. 방광풀이요? 아니. 자 그럼 이제부터는 코치가 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초 그러면은 고민하던 과정까지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최종적으로 코치를 선택한 이유? 한번 아무튼 일단 일, 야, 얘기해요. 일이라서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 뭐 코치를 선택하게 된 이유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고 그냥 SKT1이라서 정말 엄청 좋은 회사라서 영문구단이니까 여기, 네, 여기 들어와서 꼭 한번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질질 흘려 하진아. 애들이 무직이라고 놀려서는 아니고. 네, 그쵸. 근데 사실 코치로 들어갈 당시에 팀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원래 1팀이 있었고 그 위로 들어간 거라서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근데 뭔 일을 하든 되게 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 부담감은 심했어요. 진짜 그게 아니더라도. 네. 그때 사실은 결국 그 복한규 선수.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주부 블레이즈 그 멤버들이 주축돼 있는 팀이었나? 아니면 아니요. 복한규만 나와서 복한규 선수가 뿌린. 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LOL 팀을 만들 때 복한규 래퍼들을 영입하면서 래퍼 선수가. 네. 그냥 팀을 꾸려라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진 네. 그리고 심지어 타이밍도 김정균 코치 들어가자마자 쾰른 딱 우승을 하면서 아, 네. 1팀 분위기가 워낙 좋기도 했고 그쵸.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도 원래 부담감은 있었다? 당연하죠. 엄청 심했죠. 그거랑 아예 별개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는 팀이 이미 있었던 팀이었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선수 선발 과정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선수 선발이 네. 세계 최강 팀이 돼버린 거니까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뭐 본인이 경험을 살려서 더 신경 쓴 게 있다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테스트 볼 때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고요. 그냥 테스트 처음에 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일단 이때는 아무튼 KT 팀이 굉장히 잘할 때여서 저희 팀보다 좀 KT를 더 선호했었어요. 아, 선수들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SKT1이 명문 구단인 줄 몰라요. 로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스타하던 애들이 있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아... 네 그래서 그때 그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팀에 더 비중을 싣고 애들이 많이 해줘야지 좋은 선수들도 잘 고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왜냐면 더 그때 이제 KT라는 팀이 그때 이제 시즌 첫 시즌에 3위하고 거의 제일 좋은 코스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챙겨갈 친구들을 다 챙겨갔잖아요, 결국.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테스트 보면서 이제 뽑은 거죠, 애들을. 그때 고전판은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되게 대단하다 하신 거예요? 네, 상혜 같은 경우만 테스트 없이 바로 들어왔고요. 네, 상혜 같은 경우만 테스트 없었어요. 만두는 다 테스트 봤습니다. 아, 나머지 네 명은 다 테스트 봤어요 개개인으로. 그래서 다 계약한 날짜가 달라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페이커 선수. 네. 고정판 그때 뭐 1위는 늘 좀 찍혔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관전에서 보는 것만 해도 좀 되게 잘했어요 상혁이 같은 경우.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이요. 개인적으로도 성적 나오기 전에도 와 이 친구는 물건이다 물건이다 이야기했던 게 저도 관전할 때 보고 챔스 데뷔전 이럴 경기들 그러니까 별관이 무빙 하나긴 한데. 얘가 완전히 자기가 이긴다고 압도적으로 자신감 있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저도 완전히 빠졌던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테스트 볼 때는 다른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얘네를 어디서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오직 테스트로만 한 두세 달 돌리면서 뽑았던 거. 오랫동안? 두 달? 경기 엄청 근데, 많이 하고. 근데 상혁이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래도 팀 첫 번째 팀 나온 게 4월이 첫 경기였으니까
근데 상혁이가 거의 들어온 게 1월 달이어서 그 되게 신나서 그 우승하고 나서 그거 났잖아. 광진이야. 나 떨어뜨린 팀 나 우야게 준다. 아,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광진이 같은 경우에 그 본 것도. 그러니까 피글렛 선수도 SK텔레콤 D1 테스트 보기 전에 다른 팀을 먼저 들어가는 테스트를 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떨어졌는데 김정일 코치가 결국은 스카웃을 해서 최고의 팀의 선수가 된 거지. 네, 그건 근데 광진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거 네. 어차피 코치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을 낼 수는 없어. 선수도 열심히 선수가 한데. 열심히 해야죠. 그거를 그렇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인 거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네,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승하고 나서 뭐 광진이야 선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너무 많이. 네, 그때는 너무 많이 뭐라고 했다. 네, 많이 혼냈죠, 엄청 많이 혼내가지고. 왜 그 선수만 유독 많이 혼냈어요? 아니, 다 혼내요. 근데 광진이를 제일 많이 혼냈어요. 혼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전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아, 그냥 정색하고 혼내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왜 쏠킬 뗐어? 막 이런 거? 아, 그 쏠킬은 누구나 따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로 혼내? 혼낼 만한 게 있나? 아, 게임적인 이야기로 하죠. 좀 자세히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탑코치 에이전트도 볼 수 있어서. 근데 기본적인 거 다 잡아주고 그냥 네. 게임 외적으로도 혼내고 그런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 너 어저께 내 방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으면 아니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네. 그런 걸로 그냥 한번 웃고 네. 넘어가자 거지.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이제 성적을 떠나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터진 것도 되게 기분 좋게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관리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관리를 안 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만. 네. 맞아. 애들이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네. 근데 성적을 아무튼 떠나서 그런 사건 사고가 안 터진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분이 더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약간 순한 것 같아요. 느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 네, 되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순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나는. 나 모르니까. 왜냐면 SKT도 인터뷰만 나온 인터뷰가 엄청 세요. 인터뷰가 유독 세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페이커 선수도 막 돌직구 날리고. 페이커, 피글렛 이쪽 라인에서 인터뷰 엄청 돌직구 던지거든요. 네. 임팩트도 뭐. 근데 그런 것보다 말투 같은 게 굉장히 어투 자체 너무 순한다 그런. 어투는 누구나 순하지 뭐. 그런가? 어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게임 고수들을 보면 애들 진짜 게임밖에 몰라서 진짜 순수하지 순진하고 뭐 자기네들 해봐야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결국엔 코칭 스텝의 능력인 네. 거고. 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런 거 하나를 다 한 명 다 다섯 명을 다. 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그냥 선수가 진짜 게임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근데 아무 고민 안 하고, 네. 아무 걱정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할 네.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여건 네. 만들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연습 들어가서 이제 게임하는 건 게임하는 거고, 연습 시간 끝나도 그 외적으로 이제 진짜 그냥 게임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유니폼 같은 거 만약에 세탁, 그냥 가장 간단한 것만 얘기하더라도, 진짜 그냥 게임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성 그런 거 다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각 코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팬들이 그거를 요구하니까 인성을 요구하니까 뽑을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잘한다 이거 딱 보면은 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걸려 있고 정말 뽑을 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차피 프로게임 내 성적도 내야 되지만 실제로 성적을 위해서 그거를 그 이미지를 포기하고 성적을 위해서 영입한 선수들이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긴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다 안 좋게 성적을 못 내고 결국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런 선수들 무리수를 둬서 이제 영입을 하느냐. 그렇네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일 코치랑 더 자부심 가지는 게 성적도 나왔고 그런 걸로 무리가 된 적도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게 인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인성 같은 거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디 막 같이 인성은 근데 이제 테스트 한다기보다는 일단 인성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하면은 게임 계속 하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설은 이제 실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 선수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 아예 그냥 아예 없고요. 이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아예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네 그냥 됐어요? 아예 네 그냥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LOL 하면서 그래서 야이 병신아 이 정도를 욕설로 생각하느냐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다. 내 스타 아 뭐 좀 좀 쌌다고 막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그래서 패드립을 막 너무 치는데 애가 패드립으로 유명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소문이 막 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네 그냥 조금 네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쉽게 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용서를 해준 선수인데 다시 했다 하면 아예 안 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렸을 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는데 다시 그걸 한다 하면은 진짜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선수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앞으로 잘할 선수들도 사실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리그오레전드 판이 더 커지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한 중학생 정도 타고났어. 그런 애들은 이제 프로를 꿈꾸면서 이제 그런 이런 것들 막 보잖아. 정말 잘하는데 욕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안 되는 사람들, 뭐 출장 정지 당부터 천년 뭐 금지 네.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거까지 나오니까 프로그램 꿈꾸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초창기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되고 있어서 또 반면교사가 되니까 그런 애들이 그냥 딱 쉽게 아까도 반복하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해 주는데 다시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치? 네, 어느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이제 해줬으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한번 더 하면 이제 그건 진짜 큰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몇몇 그 선수들이 프로 게임단 까지 뭐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회 나오고 이런 팀에 있고 그 마크를 달고 있는데도 게임상에서 이제 욕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선수들도 몇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이제 점점 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근데 이건 너무 김상규 코치 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 용납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커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딱 할 수 있는 말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의 용서해 줬는데 이러면 용서해 줘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용서해 줬는데 다시 하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좀 크게 얘기. 화제를 돌리면은. 네. 그러니까 코치 입장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특정 팀, 네. 특정 선수, 아마추어 포함 이런 걸 찍어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는 아마추어 선수들 요새 하는 거 어찌 됐든 팀 관리하거나 평소 선수들 하는 것보다는 만나는 상대나 보면은 아마추어 누가 잘한다 이런 걸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보면서 어때요? 뭔가 프로와 아마의 경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코치가 생각하는 거랑 아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얘네 다 지금 멤버들 뭐 러너리그를 나왔다. 그래서 러너를 보고 했다. 아예 몰랐어요 있는지도 솔직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랑 이게 차이가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에어웨스장르는 제가 만약에 차이 나는 사람이랑 하면 제가 프로게이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원래가 네. 상대적이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진짜 대회 경기밖에 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솔랭이나 뭐 랭크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얘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 좀 하다 보면 더 이제 뭐 얘는 부캐고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아래 리그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마추어 대회나 네.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볼 여유는. 아 그걸 뭐 챙겨본다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들도 좀만 하면은 프로들이 긴장할 정도로 되겠다. 아니면은. 프로 아마추어는 어찌됐든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와서 제가 봐야죠. 테스트 보고 이제 돌려봐서 이제 거기서 검증을 시켰어요. 기존까지 한 거에 가지고는 뭘 판단하는 건 상관할 수가 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있으면 이제 그건 이제 테스트 받을 그냥 조건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네. 러너리그도 사실 지금 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는 거고 거기에서 아, 막 하드캐리를 네. 하드캐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뽑는 건 아니야. 워낙에 상대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 그쵸. 잘했다면 테스트를 네. 받아 그걸 와라. 네, 그냥 그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팀 내 네. 프로들하고 잘하는 애들하고 네. 딱 해가지고 딱 돌려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안 봐서 모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하든 못하든 뭐 그냥 딱 보는 건 이거예요. 아, 티어가... 페이커드 러너리그에 나왔었대? 네. 프로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딱 티어가 높으면 그냥 테스트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왜 남의 다른 데서 한 경기를 봐서 뭐 해요? 그거 왜냐면은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도 얘 잘하네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요약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준 코치는 거기서 아무리 날고기고 잘해봤자 여기서 다시 이 기준으로 네. 그렇죠. 왜냐면 아예 기준이 다르니까 또 워낙에 네. 상대적인 게임이잖아. 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진짜 막 네. 엄청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예를 들어 진짜 고전파라 미드라인을 딱 서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네. 정말 네. 상대로도 만약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걔는 아, 무조건 네. 뽑는 거고. 네. 네. 그런 말인데 너무 많죠. 왜냐면은 어떤 리그를 나와도 만약에 선수가 못 됐으면 어떤 리그를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한 명만 잘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걸로 막 다 짚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안 씁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하면 좀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격차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네. 그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아, 네. 하면은 챔스의 상대 팀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네. 뭐 만날 팀도 있고 안 만날 팀도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아, 뭐 팀 집어서 말고 챔스에 아. 올라오는 아마추어 팀들 기준 근데 지금도 이건 되게 어려
예전에 했던 말인데 아직도 게임이 쉽다고 생각해요. 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일단 예를 들어 저를 비교하면은 그냥 개인 방송하면서 한 13시간씩을 했는데 그 정도면 좀 프로 선수들이 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내 어리고 이제 재능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게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게임이 쉽기 때문에 뭐 팀워크나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의 실력차 개인기 실력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진 네, 않는다. 네, 개인기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 벽이 점점 벌어지는 네. 건 아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5대5 게임이기 팀으로, 때문에 팀워크로 팀워크의 네. 차이는 분명 점점 벌어지겠지만 네. 아마추어 고수들도 충분히 지금 프로에서 통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러면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가 그런 어떤 팀플레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잘 어우러질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뽑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그거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 두 개 다죠. 둘 다? 네,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력과 무관하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력만 엄청 좋은 선수가 있는데 좀 팀플레이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성격이다.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말이죠. 마린 같은 스타일. 네. 네 명의 서포팅을 받아서 혼자 다 큰 다음에 28분에서 32분 사이에 한번 죽는 아, 이거는 이런 아, 플레이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답이 없는 플레이죠. 네, 근데 지금 마린을 네. 뽑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된 거는 좀 이제 해봐야죠. 근데 아예 달라요, 카우스랑은. 롤이랑. 그러니까 같은 장르긴 한데 많이 좀 다른 거. 이제 많이 다르지. 네. 다 봐야 된다, 결국에는. 네. 다 봐야. 마린 선수도 테스트 봤나요? 누구야? 마린. 네. 아, 테스트 봤고. 네. 구전파만 그냥. 네. 그럼 궁금한 게 다섯 명 1팀 만들었잖아요. 네. 그, 아, 2팀을 네. 만들었을 때 페이커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만족했어요, 본인은? 네. 자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없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자신 있다고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사실 첫 시즌 성적이 생각보다는 안 나왔었잖아요. 3위 했었죠. 첫 시즌에 3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아니, 그러면은, 만들자마자 우승으로 뽑아요. 아니, 우승할 거라 그랬었잖아. 아, 본인의 어떤 자신감과 조금 그래도 아까, 물론 잘 되게 아, 네. 좋은 성적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쉬움 같은 거,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그쵸. 계속, 고집질주 네. 하다가 네. 딱 고꾸라진 거잖아요. 그 중요한 아. 경기에서. 근데 그동안의 경기가 좀 많이 다르게. 근데 근데 좀 3위 했지만 졌을 때는 되게 많이 힘들고 했는데 오히려 진 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냥 진짜 뭐 짧은 것도 아니고 길게 봐야 되는데 첫 시즌에 3위 했었고 그 뒤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시작하자마자 너무 잘 되기 시작하면 한번 꼬꾸라졌을 때 한번 패배했을 때 그거 뒷감당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선수들 아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는 SKT는 정말 승리보다 더 좋은 패배를 딱 두 번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존전 패배랑 이제 그 로얄전 패배라고 OMG죠. OMG. 딱 그 두 패배가 저는 굉장히 SKT한테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아, 왜냐면 자만하지 않는 그런 동기가 패배 자체가 무적은 사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T1 처음에 이제 지금 이 팀 페이커로 중심으로 한 이 팀이 이렇게 딱 꾸려졌을 때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1팀이 이제 래퍼드 이제 그 멤버였고 이 팀을 만들었을 때 SK텔레콤 T1에서 선수들을 뽑는 모든 권한을 다 김정 코치한테 줬대요. 아니 꼭 그렇지.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 팀이 정말 잘 돼야지 된다. 스트레스를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이 선수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 위에서 그럼 네 생각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정말 성적을 잘 냈으면 좋겠다. 자기가 첫 번째로 이제 코치로서 받는 물론 이제 조각되어 있는 팀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거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카우트한 선수들로 딱 팀이 하나 짜여져 있으니까 이 팀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 그렇죠. 지금도 근데 그 프로세계는 어쩔 수 없어 지금도 받을 스트레스를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뭐 전이랑 그냥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이겨야 되니까 그치. 그냥 우승하고 안 하고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즌이 초기화 된 거예요. 1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 계속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또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어제의 우승은 즐거웠지만 네. 결국은 내일의 경기를 이겨야 네, 된다. 맞아요. 이겼을 때 딱 좋은 거는 그냥 그날 잘 때만 기분 좋고요. 눈 뜨면 그냥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번 시즌 윈터 시즌 같은 경우에 네.
시즌4로 바뀌는 타이밍이 걸리지 않을까. 아, 그건 뭐 이제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번에 시즌3를 넘어갈 때는 일주일인가 뭐 좀 쉬었나? 네. 이거를, 리그를 잠깐 스톱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네.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아직 스케줄이 다 이제 나오죠. 어떻게 될 거. 그것만 진짜 장담 못 하는 거잖아. 시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건 진짜 나와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나와봐야지. 근데 이거는 뭐. 정답 예상이 돼. 근데 모든 팀이 근데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네. 그대답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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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든 팀이 다 똑같은 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네. 열심히 하는 팀이 이길 네.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시즌3로 바뀔 때만, 바뀔 때도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스타트라인을 하는 네. 거다. 네, 맞아요. 어. 윈터는 어쨌든 미래고 그래도 썸머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진짜 최고 영광의 순간이었는데 아. 롤드컵도 우승도 했고 그 전에 결승에서 네. 와 이거 망했다 싶었거든요. 패패했을 아, 때만 해도 네. 승승승 딱 네. 딱 진짜 그때 기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에피소드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동안? 아니야 선수들끼리 으 어떻게 막 이런 아, 거 패패하고 이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이것도 예전에 이제 우승 소감으로 했던 말이었는데 딱 패패하고 들어갔는데 게임을 보면은 좀 보여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지든 뭐 어디서 지나 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실수하거나 흥분해서 진 거였어요 두 경기 다. 그래서 좀 앉을 수 있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안 하든가 현장에 이거는 원래 안 하던 플레이를 네. 딱 몇 군데서 해서 진 게 딱 보이는 네.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좀 실수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만약 진짜 일방적으로 깨졌으면 잘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3경기 부스 들어가서 그냥 이제 딱 윈터 때 아니 썸머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스트랑 CLG 그 경기도 패패 승승승 네,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 해주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고 결국 요약하면 그 형은 너희가 잘못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근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게임적인 이야기 하죠. 근데 아. 이때는 근데 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픽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고 멘탈 때문에 지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선수를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치, 맞아. 선수들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선수와 코치 간의 어떤 그런 화학작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어떤 코치는 세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니네들 그때처럼 왜 똑바로 안 해? 다시 긴장하고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약간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약간 부드럽게 그냥 야 니네 할 수 있어 뭐 괜찮아 니들이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선수들하고 잘 맞아야 돼. 코치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선수에 따라서 다 일일이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걸 위해서 그걸 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계속 같이 연습하고 준비를 그렇지. 오랫동안 한 거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뭐 결과물이 나오고. 네. 일단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럼 본인 스스로 좀 그런 괴리감 들 때 있어요? 나는 코치니까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아. 미안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부러 악역을 해야 된다 이런 아. 그런 거 있겠다. 그게 이제 좀 지금이 이제 제일 좀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치. 지금이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원래 그러니까 선수들을 지금까지 되게 쪼였어요. 엄청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풀어 나가야죠. 그건 제 역할이죠, 뭐 제 역량이죠, 그거. 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청 쪼였는데 뭐 또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조금씩 든다. 그러니까 할수록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최병 코치님이 선임 코치님인데 저희 수석 코치님인데 그 최 코치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되면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해요. 다시 내려와 보고 내려오면 다시 으쌰으쌰해서 다시 올라가 보고 아직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무서운 경험이 남았어요.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 떨어지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아, 그렇네. 이제 그 제일 무서운 경험이 남아서 아 너무 무섭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계속 배워 계속 배워요. 네. 계속... 더 늙으면 어떡하죠? 계속 뭐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사람은? 더 늙을 아니 얼굴이 더 늙으면 더 늙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시즌에. 그렇잖아요. 네. 얼굴이 내가 코치하면서 나이를 많이 먹은 티가 나고 뭐 더 늙는다. 근데 그만큼 바꾸는 거야 다른 거랑 아. 다른 경험이랑 내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나는 김용 코치를 보면 지금 어쨌든 SK텔레콤 T1이라는 명문 구단의 리그 오브 레전드 코치를 하고 있고 롤드컵 우승까지도 경험을 하고 그만 좀 흘려. 와 정말 잘 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했고 네. 근데 나이스게임 TV도 옛날에 비해서 또 많이 성장을 했고 아, 그래서 같이 성장한 거가 그러니까 나이스게임 TV 제자리에만 있고 정규진이 막 성장했으면 그래도 기분은 좋겠지만 네. 아 정규진 저까지인데 우리는 뭐 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우리도 어쨌든 뭐 롤드컵 우승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아.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커서 네.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정균이, 김정균 코치가, 나는 사실 그 우려하는 건 딱 진짜 롤드컵 우승이라는 거를 딱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LOL에서 그거보다 더 최고는 없잖아, 맞죠? 네, 여기, 이것도 찍고 넘어가면 이제 한국 최초로 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좀 그 깊은 것 같아요. 한국 최초. 첫 우승? 네. 그렇지. 저번 작년에는 그 프로스가 우승을 못했으니까 준우승을 했으니까. 여러분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 좀 하면은 뭐 다른 것보다 나중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현지에서 SKT만큼 목숨 걸고 진짜 지겹다 싶을 정도로 연습만 하는 팀이 없었다. 네. 근데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그럴 때도 좀 릴렉스라는 게 오히려 실전에 도움이 된다. 막 그런 판단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선수들한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네. 연습하기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가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이번 시즌에 정말 좋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 파트너와 한국에 비해서는 그게 그런 이제 딱 연습이 안 됐을 때는 딱 일주일 턴 결승 때만 결승. 없었고요. 나머지 때는 다 최상급 팀이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네. 아무튼 롤드컵 얘기하면 OMG한테 졌던 건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엄청 많이.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가 무시할 만한 애들은 아니다. 네. 그렇지. 그게 맞아. 그런 부분들이 탑이가 되는 팀들은 그런 어떤 과정들조차 또 돌이켜 보면은 참 저때 저런 게 있었으니까 우승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 OMG 졌을 때는 어땠어? 그냥 딱 뭐, 아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기회가 이렇게 생각 안 되실 거 아니야? 아 그쵸. 그때부터 이제 각 잡고 했죠. 심장이 그냥 덜컹. 아 그냥... 선수들은 뭐라 그랬어요? OMG한테 딱 지고 나서는?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나? 그때 네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때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원영이 컨디션이 그때가 제일 안 좋았죠. 원영이가 토하고 들어간 경기였죠. 아예 네, 건강한 OMG 음식 때문에 그랬죠. 네 음식 먹은 거 다 토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긴장도 엄청 많이 된 상태에서 먹을 걸 빨리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긴장 되지. 그쵸. 진짜 그 결승전 무대 자체는 뭐 어마어마했잖아. 네. 결승전 무대가 스테이프 센터라는 그 큰 건물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객들과 네. 엄청나게 화려한 무대에 뭐 거기서 딱 경기할 때 선수들하고 선수들 진짜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신경 쓰였어요.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가 솔직히 SKT 2군의 네. 상황에서도 SKT 편이 아니었잖아요. 아, 네. 근데 너무 잘해서. 네, 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팀한테는. 진짜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로얄한테? 네? 로얄한테는? 네.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아예 그냥 좀 다르게. 그쵸. 얘가 연습하는 마인드도 아예 다르게 했고, 그 팀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절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실상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나진전이 더. 그니까요. 네. 피 튀기는 현실주의였단 말이야. 네. 교수님 좀 시시했죠, 정말. 그러면은 8강 기준으로. 네. 이 팀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 나진이나 뭐 네 대진님이 떴으니까 OMG는 반대편이니까 네 나진만이면 우리 우승한다? 아니요 OMG까지 있었는데 이제 로얄이 올라오고 나서 아무튼 같은 조만 보면은 나진 이기면 이제 이길 수 있다. 나진전 때가 진짜 혈투였는데 네. 보면서 어땠어? 뭐 진짜 이게 와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이겼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게 많지 않았고 정말 박빙의 승부가 계속 네 경기 맹상 계속 엄대엄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었단 말이야. 네. 네. 그때도 저희도 준비 상대팀도 많이 했겠지만 우리도 좀 많이 했고 진짜 근데 좀 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그냥 좀 운이 많이 좋았다고. 근데 콜라 누가 맞죠? 콜라 맞죠? 이게 긴장돼서 오늘 트림잼을 하고 있어. 왜? 아, 2분 때는 밑에 꽉 차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3분 때는 가슴 위에 네. 아. 그러면은 네. 막 그런 거는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연습이라는 게 상대를 네. 아는 연습 그 상대를 모르는 연습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롤드컵을 근데 그게 되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모르는 연습은 모르는 연습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는 연습은 상대가 아는 연습. 그게 당연한 건데 네. 팀 입장에서 롤드컵이 네. 다음 시즌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좀 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그냥 순수하게. 아, 근데 지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막 풀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방식이. 네 왜냐하면 네 진짜 뻔할 수가 있게 어쩌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변수가 없이. 네 그렇죠. 네 좀 변수가 그래도 있는 게 재밌잖아요. 채팅창에서 계속 물어보는 게 나그네 카드. 네.
되게 위협적인 카드였나요? 나그네 카드가? 아, 네, 굉장히 잘했죠.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나그네한 데뷔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했겠죠. 어떤 식으로 데뷔했으면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 아, 근데 어차피 일단 NLB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다 아니까 선수가 뭐 하는지 그냥 그런 것만 좀 생각해내고 있고 또 즉각적으로 좀 바꾼 것도 많죠. 그러니까 경기 올라와서 예. 하면서. 네. 아무튼 뭐 우리는 되게 뭔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어렵죠 그게. 그때 당시가 뭐 이렇게 그 긴장되는 순간순간들이. 예. 뭐 저랑 광석이는 미국 가서 현장에서도 보고 왔지만 네. 진짜 너무나 그 꿈의 무대란 말이야. 근데 그 결승 무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얄 같은 경우는 3경기인가 뭐 이때쯤에는 거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걸로도 대만족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던 네.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 SK텔레콤 T1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느낌? 뭐 이 정도까지 해도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한 모습, 경기력으로 이제 우승을 챔피언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에서 한국 대 한국이 붙으면서 한국 팀이 무조건 결승 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한국 대 한국 결승을 보지 못한다. 뭐 결승전이 약간 좀 시시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좀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승전이 4강보다 좀 재미가 없었지. 근데 OMG가 근데 굉장히 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데 네. OMG가 오히려 네 그 정글러가 너무 잘해요. 맞아요. 잘하죠. OMG가 네. 처음 보고 원래 사람들 아 얘 잘한다 막 소름 돋는다 이런 거 안 했었는데 딱 진 경기 때 리신이 너무 소름 돋게 해서 다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브를 따서 그냥 딱 굳히는 게 아, 너무 신기해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MG가 희한하게 로얄한테 좀 약한가. 그러니까 원래는 로얄보다 OMG도 위에 있었는데 위에 있었는데 로얄이 막판에 점점 이게 마지막에 치고 올라온 거라서 그러니까 얘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도 그래서 로얄이 좀 위험하지 않냐 차라리 로얄이 올라오면 더 위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 갖고 오는 거라며 뭐 팀 내부 이야기 이런 거 사실 되게 하기 코치 그쵸 어렵고 네. 얘기하면 안 되는 네, 질문을 어정쩡하게 대답할 네.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들 뭔지 아시죠? 네. 그럼 그게 우승했을 때 우리는 우승했을 때 딱 든 생각 네? 우승했을 때 딱 든 순간 든 생각 그냥 진짜 예전에는 이제 우승했을 때 울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너무 좀 즐겼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울먹이던데 약간? 안 울먹거렸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복잡한 그래? 울먹이던데? 그냥 걸어가면서 진짜 그냥 만지하면서 걸어갔어요. 상대형 셧다운이 셧다운 별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니까 막 크게 기뻐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보면 그냥 용산에서 일수한 느낌이에요. 네 너무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니까 이와 아니에요. 이거 자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닌데? 아, 저 어떤 기분이야? 여유가 생겼어. 애들이 빅뱅 콘서트 원래 언영이가 저런 거 와서 고마워요. 아, 정규 또 오는 거 아니야? 약간 울먹 걸렸는데. 안 울먹 걸렸어. 야 제발 우린 찾는다 아니 찾는다 아니야 진짜 울음이 하나도 안 나 너무 즐겼습니다 진짜 걸어 나올 때 알았어 네 뭔가 약간 왕따 저요? 이게 안기지도 않고 트로피 다 같이 드는데 약간 이거 나도 껴주고 막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뽀뽀해야지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만졌는데 아무도 뽀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진 이유가 지문 새기려고 했었거든요. 아~ 지문. 지문 만지려고. 근데 진짜 입술이 그냥 가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위 사람들 욕 많이 하더라고요. 왜 선수가 안 하고 코치가 안 아니 선수가 아무도 안 해서 그냥 아무도 안 하는구나. 아, 처음부터 그 생각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뽀뽀했었죠 저게. 궁금하게 그럼 거기서 혹시 외국인 선수하고 친해진 선수들 본 거 있어요? 사적으로? 아 사적으로는 본 적 없고 일할 때 이제 좀 TSM이랑 좀 이야기 했었어요. 네 왜냐면 통역이 다 있어서 그때 라이어 코리아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무튼 특히 그 레지날드 선수랑 무슨 얘기를 그냥 이제 통역 끼고 이야기했는데 막 질문하고 근데 되게 실제로 보면은 진짜 곰 같아요. 진짜 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글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게 그러니까 글만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글만 보면 진짜 악역에다가 나쁜 사람에다가 진짜 막 싸가지도 없고 막 글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완전 인식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되게 뭐 예의도 바른 거 예의도 바른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글이랑 완전 좀 상반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소문으로 듣던 네. 직접 네. 만나보니까 네.
이게 다른 흙지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인상 갖게 한 그 악플러 여기 있네요. 아,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글로서 보면 연습하고 할 때는 뭐 나쁜 말 이런 글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나쁜 사람인지. 라이센스 통역을 잘해줬네. 서로 무슨 얘기를 해요? 레지나드랑 무슨 얘기를 했어? 아 그냥 뭐 물어봤어요. 막 거기 한국 코치는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애들이